来週にも接種が始まるこの時期になって重大な問題が発覚しました。12月に確認するとどうもですね、その6回というのはその、6回取れる、特殊な筒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シリンジが。ただもちろん普通日本で使われているものですと5回しか取れないわけですので、충남 공주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수 주사기가 생산되는 공장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특수한 주사기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주사기고요. 이게 특수 주사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 백신 같은 투명 액체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이게 잉크를 탔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백신 1회 투여량으로 들어갈 양인데요. 이 약이 인체 투여를 한다고 가정하에 약물을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도 무게를 느끼는 초정밀 저울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사기에 남은 백신의 양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빨간색 액체를 넣고 했는데, 가까이 빨간색 보여요? 이 안에 보시면 거의 아주 작은 방울 형태의 양이 살짝 남아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일반 주사기입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또 실험을 해볼게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만큼의 빨간색 부분에 이제 백신이 이제 남은 거예요. 자, 이게 특수 주사기, 이거는 일반 주사기. 일반 주사기에 남은 백신 양은 약 이 정도. 이만큼씩 이제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씩 백신이 다섯 번이 모이면 한 사람 분량의 투여량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백신이 이제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일반 주사기를 특수 주사기는 이만큼의 양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